안녕하십니까? 이현주 TV입니다. 1965년 우리나라에 소개된 이탈리아의 흑백 영화 보베의 여인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영화 내용은 살인죄로 14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약혼자 보베를 찾아가는 마라의 회상으로 영화는 시작되어집니다. 2차 세계대전의 끝날 무렵 이탈리아 아가씨 마라의 집에 보베라는 청년이 찾아오게 됩니다. 보베는 레지스탕스로 나치에게 처형된 오빠 산테의 전사를 알리러 마리아 집에 온 것이었습니다. 마라와 보베는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보베는 친구를 죽인 경찰을 죽여 경찰에 쫓기는 신세가 된답니다. 두 사람은 본의 아니게 도피 행각을 하게 되는데 국외로 탈출하려는 보베와 결국 둘은 헤어지게 됩니다. 유고 정부로 송환되어 재판을 받게 되는데 보베에게 인연을 끊으러 갔다가 보베가 아직도 사랑한다는 말에 그의 아내가 될 것을 다짐하게 된답니다. 보베가 나올 날만을 기다리며 주위의 온갖 유혹도 뿌리치고 보베의 여인으로 한 달에 두 번씩 만나러 가는 그녀의 순회보적인 사랑을 그린 영화 보베의 연인 OST를 아코디언 연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상하겠습니다.
한없이 기다리는 지고지순한 여자 마라. 추억과 여운이 남는 영화. 모든 것이 추억이 되어버린 영화. 부배의 연인. 잘 감상하셨나요? 오늘도 한기 나는 사람들과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겨보세요. 지금까지 이현주 TV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